원발론 나비를 만들 건데요. 어느 정도 남기고 볼까요? 만드는 사람의 방식이나 습관에 따라서 남기는 길이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 놓고 사이즈를 체크한 것처럼 해보시고요. 만들고 나서 길이가 부족하면 좀 더 남기시면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나비의 특징이 뭘까요? 큰 날개, 작은 날개 4개 모두가 안정적으로 펼쳐진 형태로 꽃에 나비가 앉았을 때 날개를 접은 형태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비의 꼬리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요. 작은 방울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꼬지벅고기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엔 나비 날개를 만드나요? 네. 지금 만들 부분은 작은 날개와 큰 날개 부분인데요. 먼저 작은 날개 부분인 방울을 꼬아주세요. 부러진 길이에서 남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조정해서 만들 건데요. 꼬리 부분 쪽에서 주먹만한 정도의 길이를 확인하시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절반이 되는 가운데 부분의 꼬임을 만들어줍니다. 나비 날개가 대칭인데 그럼 길이를 똑같이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칭이니까요. 이번에는 큰 날개부터 작은 날개 순으로 방울을 꼬면 됩니다. 작은 날개, 큰 날개, 큰 날개, 작은 날개 순서대로 만들어졌네요. 네, 다음은 마지막 꼬인 부분을 꼬지벅고기 있는 지점과 함께 잠그기 해주시면 됩니다. 꼬리 방울 있는 위치부터 작은 날개, 그 다음 큰 날개, 큰 날개, 작은 날개 형태가 보이시죠? 본격적으로 날개를 만들 건데요. 우선 작은 방울을 먼저 만듭니다. 작은 방울은 풍선 부러진 두께보다 좀 작게 만들면 됩니다. 만든 방울을 첫 번째 작은 날개가 되는 꼬인 부분에 걸쳐 잠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 작은 방울을 똑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 큰 방울 위치가 되는 꼬인 부분에 동일하게 걸쳐 잠그기 해줍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와 큰 날개가 완성된 거죠? 네, 한쪽이 완성된 형태입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작은 방울을 만들고 이번엔 반대쪽 대칭이 되는 날개의 꼬임 쪽으로 걸쳐 잠그기 해줍니다. 예, 이어서 작은 방울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 마지막 꼬지벅고기가 있는 위치에 잠그기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날개를 만들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작은 방울을 만들 때 그 방울이 끼어 나오면 날개 모양이 약간 벌어진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두께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방울 사이즈로 권장드리고요. 예, 이제 마지막 몸통과 나비의 머리 부분인데요. 끝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큰 날개 사이로 통과 걸쳐 주시면 됩니다. 나비가 완성됐네요. 방울 위치를 정리한 후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나비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나비 머리 모양에서 침 부분을 표현하고 싶다면 풍선을 불 때 꼬리 부분을 좀 더 길게 남기시면 됩니다. 이제 만들다 보면 꼬임이 부족해서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풍선을 불어서 남기는 길이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시고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